잡혔지? 야, 큰 게 잡혔다. 웬일이야? 꺽지, 꺽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홍보농부팀입니다. 저가 옛날 어린 시절에 낚싯대 없으면요, 나무 가지에다가 낚시 바늘 껴갖고요, 꺽지로, 구멍치기로 해서 꺽지를 잡았습니다. 자, 장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옛날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를 해갖고 이제 여기다가 끈을, 낚시 바늘 끈을 묶어서 이게 보시면 매듭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갖고 흠을 내대만 낚시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보십시오. 이딴 식으로 해갖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딴 식으로 이렇게 흠을 내고요. 자, 낚시 바늘 끼입니다. 이렇게 장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낚시입니다. 이거 보시고 이렇게 뭐야? 자, 보시고, 하나, 띄겠습니다, 이렇게. 옳지. 옳지. 자, 끈을 이렇게, 지금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요거, 이제 요거, 아까, 매드 준비됐습니다, 요거, 매드. 초보라니까, 처음에, 재현하니까 안 되네요, 잘. 이딴 식으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원시적으로 옛날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낚싯대가 없으면요, 나무대를 이용해서 쌀이나무를 이용해서 이게 낚시 바늘하고 끈을 묶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다 만들었으니까 저도 한번 계곡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일급수 계곡입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낚시 대가 안 나올 때 보시면 이렇게 옛날에 나무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끈을 묶고요, 낚시 바늘을 낀 다음에 꺽지나 메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나질에서 꺽지를 구멍치기로 잡아볼 생각입니다. 자, 미끼는 지렁이입니다. 이렇게 밭에서 지렁이를 캤습니다. 이렇게 끼고요. 낚시 바늘, 항상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시면 끼십니다. 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촉을 해갖고 이해하십시오. 자, 이렇게 살짝만 나오게 이렇게 끼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미끼를 꼈습니다. 낚시 바늘 이렇게 다섯 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껴갖고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다음 이것도 보시면 넣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미끼 꼈죠? 다리 틈에다가 이렇게 다리 밑에다가 보면은 눈에 잡힙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기다려야죠. 이렇게 쌀나무 대고요 이렇게 놔뒀더니 한 30분 놔뒀어요. 자, 보십시오. 이야! 꺽지! 야, 큰 게 잡혔다! 옛일이야! 꺽지, 꺽지! 아, 재밌네! 자, 요거 걷어볼게요. 자, 야, 요거. 아, 딱 물었구나, 아주. 물어붙지 않아요. 응. 목을 패먹었지. 이렇게. 자, 꺽지입니다. 크죠? 자. 이제, 한 마리 잡았으니까요. 또 이끼를 떼서 또 껴야죠. 끼고. 이렇게 끼고, 살짝, 이렇게, 놓고, 또 놓겠습니다. 잡았어요? 야, 야, 잡히네. 야, 큰 게 살짝 걸렸어 이건. 꺽지. 어, 큰 게 잡혔네. 어, 야, 야. 이걸 실 잡는 거야? 크다 크다. 어. 야, 큰 게 잡혔다. 또 이끼 끼고. 다 먹었잖아, 이게. 또. 약간 남았네. 어, 약간 남았지. 그니까 다 먹어야 되는데, 약간 남으니까, 그게 놓칠 뻔 했네. 그럼, 살짝 걸린 거야, 이게. 응. 또 끼고. 자, 이렇게. 자, 또 굽겠습니다. 야, 또 꺽지네. 어머, 꺽지만 잡히는구나. 낮에는 꺽지. 밤에는? 밤에는 메기. 아. 와, 꺽지. 아, 꺽지도 큰 게 잡혔네요. 어. 야, 크다, 크다, 크다. 야, 걔네 다 못 먹었다.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아, 재밌다. 자,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꺽지. 아우. 세 마리. 야, 고기 크다. 그지? 응.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국 먹고 잡습니다. 이렇게, 또, 이끼, 또 재사용. 살짝, 딱 끼고, 자, 이렇게요. 이렇게 낍니다. 자, 끼고, 다시, 이쪽 놓고. 자, 다음 거 걷어볼게요. 야, 그런 낚시에는 고기가 걸리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꺽지, 꺽지. 자, 요. 야. 꺽지, 꺽지. 야, 걔네는 완전히 물었다. 완전. 꺽지. 야, 꺽지도 다 큰 거다. 야. 이거 그 장대가. 야, 꺽지! 아, 꺽지만 잡히는구나.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아, 완전 꺽지. 확 먹었네. 다 못 먹었잖아. 그냥 물자마자 아주
낚시 바늘에 딱 걸렸네. 꺽지. 아, 봤지? 이런 실력 누가? 최최, 꼬치, 우마리, 최, 꼬치 꼬치. 야, 아, 진짜 자, 신기하고 신기하다. 꼬치 꼬치 꼬치. 자, 꼬치, 꼬치 꼬치 꼬치. 아우, 씨. 치, 꼭치. 두 마리? 많이 안 잡고 한 열 마리만 잡아냈다. 어? 자, 어? 야. 아, 꼭지만 잡히는구나. 꼭지만 잡혀. 네, 다시 놔야죠. 꼭지! 야. 자, 이런 식으로 대구 꼭지를 잡습니다. 원시적이지만. 잘 잡히네요. 잘 잡히네요. 어, 진짜 대박이네요. 자, 꼭지. 몇 마리나 잡았어? 응. 야, 많이 잡았는데. 금방. 응. 하하, 야, 꼭지. 꼭지, 꼭지. 야, 이 원시적인 방법이 잘 잡히네요. 그럼, 꼭지. 이거는 어우 금방 잡잖아요, 그렇지? 응. 요거는 이제 바로 요거 너무 적지? 응, 응. 요거 살려주자고 바로 응. 응. 살려준다 강제 엄청 빨리네 가네 오늘은 많이 안 잡고요 한 8마리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해갖고 숯불로 구워 먹겠습니다 이따가 숯불 굴 때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 원시적으로 쌀이 나무하고요. 낚시 바늘 해갖고 대국 물고기에서 꼭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서울서 손님이 오셔갖고 직접 숯불 구이를 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싱싱하죠? 이딴 식으로. 작은 고기는 다 방생하고, 야, 쪼놓고, 큰 것만, 됐습니다. 좀 넣고, 자, 이런 식으로, 넣고, 갑니까? 소금을 또 냅니다. 다예요? 아, 또 있어요. 조금 더 다른 거 올려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이따가 익으면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숯불에 구웠는데요. 꼬치가 다 익었습니다. 자, 시식 한번 해볼게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드셔보죠. 네. 자, 먹고. 자, 건배요. 와. 끝. 이거 끝낸다. 여러분도 한번 꼭지 잡아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주. 어우, 이게 매운탕을 끓이면은 가시가 많아서 못 먹어요. 근데 이렇게 숯불에 구우면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주. 이게 꼭지 살. 자, 한 잔 드세요. 아, 아이고. 아, 최고네요, 최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끝으로,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